경주지역의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새해가 밝아온지도 벌써 한 달이나 경과했습니다. 올해 세운 계획대로 열심히 살고 계신지요?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주지역의 당원 총회 및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경주지역의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민중당은 지난 1월 14일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당방침을 힘있게 확정했습니다. 2018 지방선거는 우리 민중당의 진보 집권을 향한 첫 관문입니다. 또한 2020년 총선 승리의 교두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경주지역의원의 이문희 위원장 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주지역의 당원동지 여러분, 민중의 진보 집권 시대 직접 정치로 밀어냅시다. 자주 민주 통일의 그 길에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원 총회와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중당 경주지역위원회 창립 축하드립니다. 민중당이 앞장서서 우리 민중이 제대로 인간 대접받는 그야말로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 만드는데 경주지역위원회가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저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 이창교, 민중당이 평등생산 실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